알파 떨어지면 오늘 중으로 이제 운반할 수 있겠네. 우리 국가 안보 사업이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는 국가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뜻맞는 사람은 다 모여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는 정부에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동을 거는 거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이 하나를 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무주변 조직과 이게 제주도가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들을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문사가 이쪽에 오므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게 그걸 준다고 보거든요. 지금 강정교 앞에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우리 제주도민들 또 육지에서 내려온 평화운동가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름비 발판을 막기 위해서 오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경찰들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름비를 발파할 화약을 싣고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감리 책임자야. 알겠어? 이 사람 때 위증이 됐다고. 감리 똑바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감리 아저씨. 감리를 왜 이 땅이라고 지랄이야. 감리를 왜 엉망을 하냐고. 아저씨 살려달라고.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나봐. 사람이 죽는다고. 감리. 잠깐 하실 얘기는 하시고 하시고 아직 잠깐 멀쩡해. 사람이 죽는다고. 아니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해놓고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아저씨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아저씨.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이 정말. 분위기를 뚫고 저기에서 무리하지 않고. 이번에는 네 번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대신 하자. 아셨죠? 자, 시작! 실제로 국방부가 밝힌 본격적인 공사는 3월 1일부터 경찰 버스들 도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깃발을 드십시오. 우리는 비폭력 평화 기조로 바로 이 장소를 사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저씨, 그 주민들 눈에 뿌리시려고요? 예, 네, 아저씨들. 당신은 저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공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경찰이면 당당하게 큰 범죄부터 잡으세요. 왜 큰 거를 하지도 못하고 짜잘한 것만 와가지고 그게 또 잘해 사람이. 지금 말씀해 편리하신 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명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모든 주민을 다 잡아쳐놓으라고. 제주도에 사람 아무도 남지 않도록 다 잡아쳐놓. 소동차, 소동차. 내려주세요. 자, 내려가주세요. 계속 남아 계시면은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씨, 비켜주세요. 양윤모 선생, 내려가주세요. 내려가주세요. 양윤모 선생, 지금 30일째 단식했는데 지금 불안비 발파되면 양윤모 선생 물도 안 먹는다는 거 알지? 양윤모 선생 돌아가시면 당신이 죽이는 거야. 바로. 기자분들도 잘 빨리 할 건데. 지금 폭파했어. 지금 몇 시야? 11시 20분. 11시 20분. 어디 쪽이야? 어디 쪽이야? 어디 쪽? 강정 호구 쪽. 구름비 위쪽. 여기 가만히 있어. 위아무야 보니까 아무 딴 짓 하지. 들어갑시다. 들어가그네. 두리사한테라도 우리 안녕하세요. 하고 있잖아 지금. 너네 나 하고 있잖아. 왜 집에 못 가? 안녕하세요. 당신이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 야 당신 거짓말. 거짓말. 자 밀지 마요 아저씨. 살려내. 그런 게 살려내. 살려내. 아니요. 위험합니다. 위험할 사람도 없어. 빨리. 지금은 일어나시죠. 막으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빨리 좀 치료 미리. 폭력 경찰 불러가라.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공사 중단을 위한 최단의 결단을 내리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사께서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 중단 요청을 지금 공문을 발송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 출근 해라. 아, 죄송합니다. 제 출근인데 나는 지금 방향이 너무 그래. 틀려서 애경하고 방향이 나는 흥덕이고 카누 두 대로요. 사람 네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수사님하고 여러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불엄비 발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식량을 갖다 주기 위해서 우선 1차적인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예, 그러고 있다가 불엄비 발파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예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예, 같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정중하게 요청한다. 서귀포 경찰서장 당장 이쪽으로 나와라.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라.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이 대열로 제주 해군기 사업단으로 들어갈 것이다. 길을 비켜라. 우리 간다. 보여주십시오. 다 함께 갑시다. 강상욱 동지, 강상욱 차장님, 이정희 대표에게 우리가 제주 해군기 사업단에 들어간다고 전하십시오. 국민을 버린 겁니다.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점을 가지고 설득했고 한때는 알아듣는 듯도 했습니다만 아마도 지휘부로부터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불엄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불엄비를 사랑하는 마을 주민들과 국민들과 또 그것을 지키고자 약속했던 저희 야당의 책임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치관을 전부 죽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너무 서양하고 너무 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를 해야 된다. 왜? 왜 우리가 60년 전과 똑같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조사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